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자, 뭐 어쨌건 간에 탑에서는 약간 좀 의아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만은 바텀 라인 CLG의 바텀 듀오가 이제 앞 TSM의 바텀 듀오를 여기서 선방해주면서 역시나 르블랑이기 때문에 중격파로 예, 링크 선수 이건 굉장히 잘 캐치했죠. 그렇죠. 킬러 그냥 무난하게 그냥 보내줘도 됐는데 여기서 충격파까지 있어서 전멸까지 뽑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용을 가져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면 네 그렇죠. 이거는 충격파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 가져갈 때는 약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르블랑은 블루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르블랑의 궁 자체는 금방 돌아와요. 세라프가 한번 슬그머니 얼굴을 비춰보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길게 끄면 안 좋습니다. 지금 세라프 선수 궁도 빠졌고 링크 선수 궁도 빠졌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CLG가 이득 본 건 맞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싸움이 유지될 경우에는 오히려 궁 쪽에 의존도가 큰 CLG가 불리해요. 거기서 링크 때 저물로 빠져서 그런데 이거 앞으로무! 앞으로무 이거 만들었죠. 여기서 끊고 안정적인 빠지기만 하면 됩니다. 빠지기만 하면 어메이징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고 어메이징을 덱스터가 마무리해주고요. 그리고 결국 앞으로무 전사하게 됐습니다. 막 앞으로무 선수 팀에게 더블킬 전사하고 이런 식으로 전사를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정글러인 어메이징 선수를 덱스터가 꺼내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역으로 용을 가지도 못해요. 이거는 CLG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찬스를 앞으로무 선수가 확실하게 만들어냈어요. 확실히 이거 앞으로무. 자 지금 당장 리플레이 보면요. 앞으로 링크가 물린 거죠. 전멸을 피했고 앞으로무가 글리클럽 한번 띄워주면서 확실하게 타겟팅 시켜준 다음에 어메이징이 뒤로 빠지는 거를 덱스터가 줄타기로 제대로 따라 물고 늘어졌고 나머지 TSM의 3명의 선수를 앞으로무 혼자 딜로 버텨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CLG가 이득을 가져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모 선수가 단순히 이제 레오나를 한번 띄운 것만 아닙니다. 뒤이어서 박치기로 또 위쪽에 살짝 안 보여 좀 화면 끝에 걸쳐서 안 보였습니다만 네. 들어오는 딜러를 또 한 번 밀어냈고 거기서 궁까지 쓰면서 나머지 세 명을 탱킹해 줬고요. 이거 확실하게 지금 만약에 그거 안 밀어냈다면은 또 딜 연계가 되면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 완벽하게 커버해 줬죠. 그런데 일단 TSM 쪽이 빠르게 합류하면서 먼저 용을 가져갔고요. 이 부분은 좀 세라프 선수가 굳이 탑으로 갈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CLG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세라프 선수가 굳이 탑으로 갔다는 거는 본인들이 분명히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긴 건 맞지만은 궁 의존도가 너무 큰 조합입니다. 오리아나 그리고 레넥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여기서 궁도 안 돌아왔는데 추가적으로 용에서 싸움을 벌이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손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용 11분 대용은 사실 지금 이미 용 패치가 된 지 오래고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용은 주자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는 CLG 운영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TSM도 CLG와의 방금 이제 용 한타에서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제 용 가져가면서 골드 차이는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내주고 있고 자 이제 덱스터가 다시 한번 바텀 라인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드가 상대편 쪽에 박혀있는 걸 또다시 한번 투명감지 와드를 통해서 CLG가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CLG가 바텀 라인에 약간 무게를 실은 거고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사실 프로든 굳이 저기 위치에 와드를 핑크 와드를 막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정글러가 올 위협이 있다. 그렇죠. 이 부분 이미 TSM 쪽에서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CLG가 노린 건 이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핑화까지 써서 시야 확보하고 정글러 들어올려 타이밍 이런 식으로 노리면은 당연히 적은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용준 거를 이번에 바텀 타워 가져가면서 메꾸면 되고 그러면은 CLG의 캐리 라인의 핵심이었던 링크 그리고 더블리프트 중에 더블리프트가 선수가 지금 이미 라인을 압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텀까지 먼저 밀면은 충분히 다른 라인 풀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덱스터 역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바텀 1차 타워를 먼저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세라프 선수가 빠르게 티아멧을 가면서 룰루에게는 어느 정도 상대가 되는 구도고요. 라인 클리어 자체를 확실하게 해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라프. 네, 그런데 이거 티아멧 간 건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한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세라프 선수가 안정적인 마법 방어력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코그모 르블랑 룰루의 딜에 그냥 가볍게 녹을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코그모도 AD 챔피언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부분은 마법 피해가 비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AP딜에 대한 어떤 생각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세라프인데 아직까지 일단 티아멧만 올라와 있는 상태 그 추가적인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가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TSM 멤버들이 탑 쪽을 한번 살짝 돌아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CLG 멤버들이 움직임 보여주면서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텀 1차 타워를 먼저 깼기 때문에 아프로무 선수 특히 알리스타나 레오나 이런 챔피언들 하면 로밍 핵심이고 아프로무 선수는 쓰레쉬를 잘하던 쓰레쉬를 주력으로 쓰는 그리고 또 가져갈 수 있었던 그때 경기들을 보면 또 로밍에 굉장히 능숙한 선수거든요.
잠시 더블로프트 앞으로 뭐 아무 그 로밍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다이러스 상대편의 투명 감지 자동 확인하고 저 예고해주고 있는데 세라프가 잠깐 오는 것도 반짝반짝 창으로 견제해. 이거 세라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거 TSM 어메이징 선수가 저기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세라프 선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아니까 텍스 선수도 왔고 이거는 먼저 찔러서 한쪽을 제대로 무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요. 자 일단 픽스 붙여놓고 반짝반짝창 계속해서 견제 넣어주고 있는 다이러스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피가 야금야금 빠지기 시작하면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고요. 자 다이러스 계속해서 픽스 붙여서 견제 잘해주고 있어요. 아 이게 사실 여태까지 대회에서 보여준 구도로 보면은 시바나 레드톤 등이 탐루루를 상대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마방탱 나오고 공템 나오고 하면서 그냥 라인 밀어버리고 또 자기는 딴 데서 눈 고개 돌려보고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네. 이거는 초반에 준 더블킬이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혁승 선수 들어가서 아 드디어 와 넥스터 고치 그러면서 덱스터 한번 고치 던져주면서 비혁슨의 움직임을 끊어냈고 그 상태 링크가 한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공 달고 뛰어가는데 아 이러면은 또 전멸 써야죠. 자 이거 방금 어메이징 선수의 전멸은 사실 필수 불가결이었어요. 여기서 질질 끌다가 혹시나 상대방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충격파 연계까지 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해졌거든요. 일단은 비옥스네겐 킹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떤 투명 감지 와도 설치해놓으면서 일단 시야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이 미드라인이 근데 더블리프트 아프로모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박이 넣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르블랑의 라인 클리어링은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경기의 크기에 화면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블리프트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CS 쪽에서 지금 상대 바텀을 압도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게다가 어시 한 개도 더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초반 뱀픽에서 사실 루시안을 좀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더블리프트 선수가 루시안을 가져갈 때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 선픽을 가져간 어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프 선수 사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아이템을 뽑아오지 않아서 밀렸습니다만 이제는 거인의 벨트에 추가적으로 음전자 방토까지 나왔기 때문에 룰루 상대로 좀 안정적인 라인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 용 타이밍이 3초 남았고 TSM 선수들 이미 시야 자극은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서로의 성장력도 비슷비슷하고 결국에는 한 타에 콱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기냐인데 사실 이 승패 갈림길은 TSM 쪽에 있다기보다는 CLG 쪽에 있습니다. 오리아나 자체가 워낙 그 충격파 의존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뜨고 이러면은 또 시간 벌 수 있고요. 네 우선 여기서 충격파의 무게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사실 이 한 타의 승패는 CLG의 링크 선수에게 달려 있다고 봐도 무난할 것 같고요. 과연 저 링크의 묵직한 충격파 한 방이 TSM의 심장을 관통할지 아니면은 패배의 어떤 길을 바로 당겨오는 충격파가 될지 핵심을 냈습니다. 이거 등장하고 먼저 미드 1차 밀어내는 CLG 이것도 운영 굉장히 깔끔했죠. 굳이 지금 상대방이 용 쪽에 있다 보니까는 직접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드 쪽 까불까불 밀어버리고 미드 압박 들어가면 우리 미드 타워 가져가고 용 쪽에 시야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어. 이거 좋은 판단이었고 지금 다이러스 선수 순간동 탔죠? 순간동까지 하면서 이제 합류해주고 있고 아 근데 용 그냥 먹었어요. 문제는 용을 그냥 섭취해버렸죠. 더블리프트 스톱! 그런데 같이 물어줄 딜이 없고 그렇죠. 앞쪽에서 세라프 탱킹 다 해주고 있어요. 세라프 앞쪽에서 버텨주고 있고 깔끔하게 탱킹 한번 해주고 빠집니다. 아프로모 역시 탱킹해주면서 이제 체력 얼마 없는 상태에서 뒤로 빠져냈고 자 문제는 예, 링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해주고 있죠. 예, 이거 방금은 그 극장폭발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서 이거 약간 더블리프트 순간적으로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그거를 아프로모 선수와 세라프 선수가 앞쪽 정면 탱킹 라인 형성하면서 깔끔하게 해소해줬어요. 거기에 아직까지 충격파가 남아있으니까 상대편은 예 조금 오리안의 저 의외성 저 충격파 한 방에 또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고치! 전멸치가 예, 역시 와이터트릴도 전멸 쓰면서 응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 맞전멸 교환입니다만은 이 다음에 어떤 소규모 고전이나 작은 한타가 일어났을 때 코그모란 챔피언이 생존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소환사 주문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점은 이 부분 약간 CLG가 이득을 봤다고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가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5분마다 이제 돌아오는 저 전멸 한 번이 정말 귀한데 자 일단은 예, 전멸을 써버리면서 자신이 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방금 역시 나프루무 선수도 앞쪽에서 잘 붙어줬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같이 탱킹을 해준 세라프 선수. 사실 더블리퍼트 선수가 물렸을 때 약간 위험했어요. 그 부분 흑점폭발 정면으로 맞았기 때문에 같이 혹시 뭐 르블랑 정도의 챔피언이 연계가 됐다면 사실 더블리퍼트 선수는 최소 죽건 아니면 한타에서 멀어져야 됐고 그 부분이 좀 치명적이게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아프로모 선수가 역시나 재치있게 앞쪽에서 막아주고 세라프 선수도 깔끔하게 탱킹해주고 자르고 토막내기까지 쓰면서 깔끔히 빠져주면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손실이 메꿔졌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용든 용대로 가져갔고 본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용 싸움에서 지금 사실 그 진영이 미드 쪽과 바텀 쪽으로 갈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애매하게 좀 용싸움에서 밀리거나 혹은 체력 손실이 컸다면은 미드 1차 타워를 내주는 손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드 1차 타워도 지켜냈고요. 이러면 CLG가 확실하게 이득을 가져갔죠. 그렇죠. 이제 용도 가져가고 한타에서 나름대로 좋은 이득 가져가고 심지어 자신의 미드 1차 타워까지 챙기는 이제 아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세라프 계속해서 다이러스의 라인 압박 넣어주고 있죠. 일단 표면적인 CS 자체는 밀리고 있는 형세지만은 이제 라인 자체 압박을 넣어주고는 있습니다. 레넥톤 쪽이 약간 아쉬운 건 그건데요. 사실 레넥톤이 룰루 입장에서 나왔을 때 이거 이거 다이러스 선수 베이스 체크 베이스 체크 약간 위험했죠 이거. 구구 이거 끊어내야 돼요 이거. 강시가 있으면 이거 아까 같은 한 번 더 덱스터 고치 하지만 세라프 전멸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저게 이 부분 다이러스 이걸 살아가네요. 부시 속에서 한번 고치 맞으면서 대위기를 겪어냈습니다만 급성장에 확실히 유틸성의 좋은 스킬들을 활용을 하면서 다이러스가 안정적으로 뒤로 빠져나갔고요. 그 사이에 다이러스의 바텀 1차 파괴. 그런데 이거는 탑 쪽에서 다이러스 뒤로 빼게 한 것만으로 CLG 이득 보고 있습니다. 탑 1차 타워 깼고 오히려 르블랑이 지금 이 시간에 혼자 이득 보겠다고 바텀 1차가 있었는데 여기서 미드에서 이득 뽑았네요. 이득을 위한 플레이가 결국엔 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드 2차 타워 깼고요. 자 살아있는 곡사포로 계속해서 뭔가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탑 쪽에서 못 잡은 것 때문에 약간 좀 투자한 양에 비해서 탑 1차 타워만 가져가는 그 정도의 이득이 되냐 싶었는데 상대방 쪽이 탑에 두 명 있으니까 우리 바텀이랑 바텀 쪽에 가서 미드 보고 미드 쪽은 대충 커버하자 이런 식으로 잠깐 방심하는 모습 보여주니까는 CLG의 멤버들 곧바로 미드 2차 타워 가서 미드 2차 타워 깨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초반에 TSM이 이길 것 같다는 어떤 시청자의 의견이 좀 더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CLG가 이길 것 같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더 많아 보여요. 여기서 앞으로 뭐 살았죠. 이 부분은 비혁선 선수 약간 스킬 연계가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미드팀 중장판 링크 앞으로 모아 링크 그리고 더블리프트 선수 앞쪽에서 룰루 견제해주고 이거 미드 깊게 들어가면 되죠. 다이러스 마무리 더블리프트 깊숙하게 플레이 보여줬죠 CLG. 와 이거는 방금 앞으로 모아 링크 선수의 연계가 진짜 이거 진짜 그림 같은 연계였어요. 진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보통 사실 그 오리아나를 가져갔을 때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레넥톤, 앨리스, 그리고 알리스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들어가주는 조합 짜놓으면 중간중간 이렇게 이득 보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게 보험을 줄 수 있는 챔피언들, 오리아나에게 보험을 줄 수 있는 챔피언들 보여주고 있어. 자 여기서 알리스타 와 분명히 아까 전에 와일드터슬 선수의 전멸이 빠진 부분이 이어지는 소규모 고전에서 좀 치명적인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거의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라 명치의 핵폭탄 한 방 맞은 기분이에요 이거. 그렇죠. 명치의 주먹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5000골드 격차 벌어졌고 사실 이렇게 흘러가면요 분명히 세라프 선수 탑에서 라인전 무난하게 졌습니다만은 타워 먼저 밀리고 좀 손해봤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이 타이밍에 란드윈의 예언 나오고 아군들이 이렇게 커주면요 레넥톤이라는 챔피언이 가진 장점이 뭐겠습니까. 무난하게 갔을 때 무난하게 좋다 이러면은 무난하게 란드윈의 예언 나오고 그냥 앞쪽에서 탱킹만 해주면 본인이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라프 선수만 링크 선수까지도 지금 아이템이 공허의 지팡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 위험부담은 커지고요. 아까 같은 플레이 한 번 더 나오면 TSM 완전히 멘붕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블리프트 선수 아이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어 템이 두 개 나왔는데 그 두 개가 무려 3위 일치와 피바라기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들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후의 속삭임 제로템까지 나왔고요. 상대방 원딜러인 와일드터틀 선수와의 성장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잠시 용 등장했고 이거 이제 TSM이 한번 눈독도 못 들여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DSM 쪽이 불리해지기 시작하는 게 코그모 가져간 이유는 그거거든요. 긴 사정거리 그리고
레넥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알리스타 같은 챔피언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때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허락했을 경우에는 최고의 딜을 자랑한다. 그런 챔피언을 가져갔는데 24분대 상대방 원딜에 비해 코어템도 처지고 아이템도 그냥 뭐 몰락 화형의 검에 열정의 것까지밖에 없어요. 오 여기서 한 번 더. 여기다 BX는 이거 빠질 수 있죠. 예, 일단 부채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계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무가 한번 진입한 거에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TSM이에요. 이거 진짜 양쪽 팀 선수도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어요. 지금 뭐 원딜, 현재 원딜의 핵심이 현재 이 상황에서 원딜 간의 아이템 격차도 많이 나고 있고 그 외 라이너들 간의 아이템 격차도 슬금슬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덱스 선수까지도 팀플레이를 위한 액티브 아이템 솔라리의 펜던트까지 나왔고요. 반대로 리신을 플레이하고 있는 어메인 선수 같은 경우는 공템 쪽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강해지면은 당연히 공템 쪽으로 간 챔피언은 어쩔 수 없이 선수 본인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힘이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바로 루시안까지 장악해주고 있는 CLG의 모습입니다. 루시안이 탑라인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고 그 사이에 포그모 비역스, 네 와일드서틀과 비역스는 이거 아마 압박 넣어주고 있는데요. 탑에 간 거 아니까는 미드 네. 쪽에서 이득 볼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근데 CLG 선수들은 어차피 억제기 깼기 때문에 굳이 우리 미드 1차 필요 없어. 우리 그냥 탑 까버리자. 이제 호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탑 2차 밀게 되면은요 그냥 불도저처럼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기한 약간 늦으면 또 탑 쪽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 운영에서 좀 계속해서 TSM이 예. 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블리프 선수가 워낙 잘 컸기 때문에 타워에 누적되는 피해도 진짜 장난 없고요. 빵! 아 충격 빵! 이야! 또 한 번 글리프 선수 마무리되고 이러면은 예 이니시에이터 없어요. 안 그래도 게임이 불리한 상황인데 그렇죠. 유일한 이니시에이터였던 정글러까지 마무리되고 여기서 연결되면서 더블킬 링크 이거 억제기 깨지는 것 같은데요. 주억제기 날아가요. 억제기 두 개가 날아갑니다. 이거 억제기 두 개 깨졌고 여기서 아 르블랑 들어갔지만 사실 이미 격차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딜이 강하진 않아요. 지금 TSM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 자신들이 생각한 운영 그게 계속해서 CLG에 카운터를 당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약간 TSM 쪽이 휘둘리기 시작한 거부터는 더블리프트 선수가 바텀을 깬 다음에 미드로 오면서 상대방이 어디 갔을 때 미드 계속 공략해준 그 시점부터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흔들려서 미드 1차 내주고 2차 내주니까는 본인들도 상대방이 뭔가 할 때 우리도 저런 식으로 흔들자 그런 생각하고 미드 쪽 바텀 가고 거기서 한번 손해보고 그런데 또 한번 미드 가서 거기도 손해보고 이렇게 손해가 누적되다 보니까는 운영 측면 합류 측면에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TSM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드 억제기는 다시 재생성이 됐지만은 탑의 억제기가 밀리면서 탑도 이제 계속해서 봐줘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더블리프트는 레드버프 챙기고 있고 나머지 4명의 선수가 바로 좀 시야장악 확실하게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아프로모 선수와 세라프 선수가 앞쪽에서 그냥 버텨주기만 해도 뒤쪽에 네. 있는 딜라이너 딜러들 뭐, 네. 오리아나와 지금 루시안이 모든 걸 해줄 수 있거든요. 이제 킬스코어도 8-3 글로벌 골드 차이도 7000 골드 차이로 CLG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와 여기서 더블리프트 예. 더블리프트 예. 더블리프트 아까 먹고 왔거든요. 와 더블리프트 그대로 진격합니다. 와 이거 CLG 사실 약간 안 좋단 얘기 나왔어요. 세라프 선수 들어왔지만은 분명히 지금 적응 기간이 좀 사실 새 선수가 들어왔을 때 제일 필요한 건 적응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필요해서 우리 CLG 약간 좀 시간 더 필요하고 사실 세라프 선수 데려온 것 자체도 좀 잠재력 그리고 올해 성장 중격파 와 중격파 앞으로 볼링크 확산 진짜 환상적인 저 연기 와 환상적인 연기 네. 게임 마무리하는 추세죠. 예 성장력이 영상력이 있고 이거 장기적으로 시간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니까는 그 기간 동안 게임 누가 해결 주겠습니까? 그 바로 그냥 링크랑 더블리프트 와서 너 새로 들어왔지? 우리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렇죠. 그냥 너는 그냥 탑에서 무난히 버텨. 우리가 너를 성장할 기회를 기다려 줄게. 그리고 게임 마무리해 버리네요. 그 적응기를 확실하게 주면서 CLG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와 이거는 아프로모 선수와 더블리프트 선수의 확실한 캐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사실 모든 시발점은 그거였습니다. 더블리프트 선수가 미드 흔들고 아프로모가 박치기 한번 제대로 넣은 거 거기서부터 게임이 무난하게 터져버렸어요. 확실히 어떤 그래서 신규 선수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그 적응 기간 그거를 CLG가 저 아프로모에서
듬직한 저 표정 보세요. 듬직한 저 풍채를 보세요. 와, 사실 이 아프로모 선수의 지금 이 경기 사실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주는 팀을 인도해준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옛날 매트릭스에 나오는 모피어스가 생각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경기 그냥 완벽하게 본인의 소나기에 쥐고 그냥 흔들어 버렸어요. 진짜 현실 알리스타 같은 굉장히 든든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와, 이건 사실 CLG가 저번 시즌 그리고 저저번 시즌 그리고 또 저저번 시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둔 숙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TSM을 눌러야 된다. 그리고 C9도 눌러야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 TSM은 눌렀어요 한번. 그렇죠, 한번 찍어 눌렀거든요. 이러면서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컴플렉시티와 이블지니어스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북미 썸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